같은 조선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일본 놈들 앞잡이 나고 다닌다니 부끄럽지도 않나? 슈긴, 건우야, 저런 놈들처럼 살라는 건 아니지만 그 독립운동인가 하는 거 네 일자리나 일상생활 내팽겨치면서까지 직접 나서서 할 이유가 있나? 에이, 어머니, 내 나라 내가 지키는데 이유가 왜 필요해요? 저보다 어린 여자애들도 열심히던데 어떻게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? 그래도 저놈들이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너는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진짜 내 속이 터진다. 걱정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곧 만세운동도 하고 우리나라가 독립만 하게 되면 저런 녀석들은 전부 고개도 못 들고 다닐 테니까. 야, 덕분에 오전 작업도 겁나 빨리 끝났네. 하여튼 이놈 이거 요즘 젊은 애들하고는 다르게 열심이라니까. 그래도 이번 달이 마지막인데 열심히 해야죠. 아, 그러고 보니 너 이번 달까지만 하고 입대 안 됐지? 건이 너희 집안 형편이면 충분히 면제받을 수 있지 않나? 왜 사서 고생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. 에이, 고생이라뇨. 제 나라 제가 지키는데 딱히 이유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. 하여튼 특이한 놈이라니까 이거. 아니, 나 군대 가기 싫다니까. 아빠도 안 갔다 왔으면서 나도 병 빼주면 안 돼? 요즘이 옛날이랑 같은 줄 알아? 병역 문제 하나로 밑에 개돼지들이 얼마나 울고 뜯는데. 회사 물려받고 싶으면 그냥 조용히 다녀와. 한두 달 고생하면 편한 곳으로 빼줄 테니까, 알았지? 아빠.